오늘 소개할 만화는 마수전선의 후속작 진설 마수전선입니다. 아직 마수전선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저의 마수전선 리뷰 영상을 보시거나 만화를 직접 감상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 전작의 엔딩 때문에 후속작이 나오기 힘들어 보였는데요. 결국 마침내 25년 만에 그 후속작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만화는 한국에서도 정발됐었는데요. 제목이진 마수전선으로 현지화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한정으로는 오히려 전작보다 이 작품이 더 많이 읽혔을 겁니다. 그럼 각설하고 감상을 시작해보죠. 마리아! 신一! じっとしてろ! すぐ手当てしてやる! 待って、新一! 私はもうダメ! 私の言うことを聞いて! 何を言ってやがる! いいえ、私は死ぬわ。 おじいちゃんが死ぬ前、私が聖母マリアになると言った意味、マリアの使命が何なのか知ってしまったのよ。うるせえ。お前が死ぬわけがねえ。お前は俺の全てだ。俺の体であり、俺の血。新一、聞いて。私が死ぬことによって恐ろしいことが起こるわ。私はスイッチなの。スイッチ。 神を目覚めさすための地上でのスイッチ。私の意識と神はどこかでつながっている。私が強いショック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神は生まれるわ。でもそれだけでは神は全知全能ではないはず。神は私をまだ必要としているはず。どういうことだ？新一、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 있었다. 끊임없이 흐르는 모래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기계들은 어떤 이유로 이 지하 깊숙한 곳에서 몇천 년 동안이나 정확하게 시간을 재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사실 그 작업은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DNA가 깨어날 시간을 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엄청난 규모의 재해가 계속해서 인류와 전 세계를 엄습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신의 부활을 알리는 서곡이었을까? 하지만 신은 끝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수가 신이 전지전능한 부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수가 의식불명이 된 동안 구루마 겐조가 이끄는 13사도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지식과 초자연의 힘으로 세계를 주름잡기 시작했습니다. 13사도들은 그들의 과학기술로 지구의 수많은 지진과 태풍을 계속해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겐조와 사도들은 신의 부활을 가늠하는 모래시계가 묻힌 땅 위에 거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은 신을 향한 수직의 욕망을 구현화한 바벨탑.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시 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나 폐허로 변한 세계에서도 인류는 어떻게든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도시, 몇 년 전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는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치안에도 공백이 생겨 그곳은 무법지대로 변해 있었죠. 그 폐허가 된 도시에서 유일하게 우뚝 솟은 새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은 한 거부가 그 주변 땅 일대를 모두 사들여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 폐허가 된 도시 일각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에게 학대당하던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그녀. 그녀는 가엾은 생명의 측은지심을 가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일대는 사실상 버려진 도시이기에 경찰도 올 수 없는 그런 곳. 그런데 그런 곳에 여자 혼자 돌아다니니 불량배들에게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놈들은 그 소녀를 겁탈하려 하지만 소녀는 갑자기 이성을 잃고 마치 야수처럼 변해 놈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적 본능으로 놈들을 공격하는 소녀. 그 모습은 마치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마수라고 부르는 생명체와 같아 보였습니다. 놈들을 다 쫓아보내고 그녀는 야성적인 모습을 숨긴 채 다시 강아지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끌어안고 있는 소녀. 그런 그녀의 주위에 신비스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데리러 온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그 빌딩 주인의 명을 받아 소녀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를 마리아님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 죽어가던 강아지를 살린 마리아.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진 그녀는 자신의 과거 기억조차 없었기에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빌딩의 주인의 철저한 감시와 보호로 인해 외출조차 쉽지 않았죠. 도대체 마리아의 정체는 무엇일까? 마리아는 자신을 보호하는 빌딩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빌딩의 이름은 마라 빌딩. 마라는 음경이라는 뜻이며 빌딩도 잘 보면 족같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족같은 빌딩인 셈. 그곳으로 돌아간 마리아는 꿈을 꾸었는데 한 남자가 수조 안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시점의 악몽이었습니다. 그는 13명의 과학자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도 동물과 강제로 융합되는 등 끔찍한 장면이 마리아의 꿈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꿈에서 나온 그 남자, 그 마수의 이름은 구루마 시니치. 어째서 자신과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자가 꿈에 나온 걸까? 잠에서 깬 마리아를 기다린 자는 이 빌딩의 주인인 거부의 사나이. 그의 이름은 토미사부로. 그는 11년 전 남은 가족인 누나와 할아버지를 잃고 계속되는 천지지변에도 꾸역꾸역 살아남았는데요. 성장하며 자신의 일족이 지닌 예지 능력을 발휘해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됐고 마침내 수많은 부하들을 부리는 이 마라 빌딩의 사장님이 된 것입니다. 돈만 밝혔던 그로서는 오라는 거 이룬 셈이죠. 꾸미사부로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어째서 죽은 자신의 누나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이죠. 그는 그곳에서 13사도에게 대항할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13사도 측에서 보낸 천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직감으로 그들이 빌딩 밑쪽에 침입한 것이라 간파했습니다. 그러곤 그곳으로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그곳에는 토미사부로가 가장 아끼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재산을 그들에게 뺏긴다면 토미사부로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곳에 당도한 마리아의 눈앞에는 경비병의 팔을 뜯어먹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놈은 공룡 마수로서 상대방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공격을 했습니다. 무맥에 쫓긴 마리아가 다다른 곳은 한 남자가 수조 안에 봉인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꿈에서 줄곧 나온 쿠루마 시니치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표정으로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분명 처음 보는 남자인데 어째서 전에 만났던 느낌이 드는 것일까. 마리아는 신이치를 본능적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공룡 마수의 공격이 시작되자 신이치도 기나긴 국면에서 뛰어날 준비를 합니다. 공룡 마수는 자신이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전설의 마수 신이치를 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설의 마수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할 리가 없었죠. 신이치는 팔을 마수화하더니 곧바로 공룡의 눈알을 파버렸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고래가 신이치! 마주 신이치! 하지만 신이치는 이내 곧 공룡 마수에게 반격을 당해 몸이 덥석 물리고 맙니다. 거센 공격으로 신이치를 밀어붙이는 공룡 마수. 그 공격으로 인해 다른 장소로 들어오게 됐고 신이치는 결국 상체가 뜯겨나갔습니다. 신이치라면 죽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죽어버린다고. 마리아도 놈에게 물어 뜯길 위기에 처한 찰나 그녀는 그곳의 비밀을 이제서야 보게 됩니다. 사실 그곳에는 무수한 신이치의 클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토미사부로는 그곳에서 신이치의 DNA를 사용해 수많은 신이치의 클론 군단들을 만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이치는 어디 있다는 말인가? 진짜 신이치는 그곳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수조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아들의 행방을 알아낸 구루마 겐조 박사. 겐조는 신이 깨어나기 전에 마리아의 피를 손에 넣고자 했습니다. 그 피는 11년 전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 신이치의 몸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13사도들은 그 피를 놓아라는 수수께끼의 소년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노아라는 소년은 13사도가 신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인 것일까? 여담이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 언양탈모 증상을 보이고 있다. 13사도는 그 빌딩으로 신속히 추가 병력을 급파합니다. 헬기를 타는 모양새에서부터 엄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배양 시, 공룡마수가 마주한 진짜 신이치가 있는 수죠. 클론 신이치들이 공룡마수에게 덤벼들고 진짜 신이치가 수조를 깨고 공격을 합니다. 등장과 함께 공룡 대가리 한 번에 따버리는 진짜 신이치의 위험. 11년 만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신이치. 그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토미사부로에게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는 자신과 교감을 나누었던 마리아와 닮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토미사부로가 신이치에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11년 전 신이치가 마리아를 잡아먹은 뒤 그는 쇼크를 줘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미사부로는 의식불명에 놓인 그를 수조 안에 봉인시켰던 것이죠. 토미사부로는 신이치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13사도에 대항할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이치의 DNA를 이용해 클론 마수군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물론 방금의 사건으로 너무 일찍 부활한 탓에 모두 죽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이때 토미사부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신이치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야메나사! 마리아와 얼굴도 목소리도 같다니. 순간 신이치는 멈칫했지만 그녀가 마리아일 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가 먹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이때 빌딩을 폭격하는 괭미 울려 퍼지는데 13사도 측이 보낸 정예 부대가 빌딩에 온 것입니다. 토미사부로는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길 빠져나가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가는 도중 만난 잔챙이 적대. 길을 막는 잔챙이 따위 신나게 양악해버리는 신이치. 탈출하며 어느 장소에서 신이치와 마리아가 본 것은 마리아와 똑같이 생긴 수많은 여자들이 수조 안에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토미사부로는 죽은 자신의 누나 마리아의 DNA를 이용해 클론들을 만든 것입니다. 클론 마리아가 죽은 마리아처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지금의 마리아가 죽은 마리아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총질 꽤나 하도록 유전자를 설계해놨다는 것. 총 쏘는 법 익힌 적도 없는데 일단 들이대는 마리아. 몸이 마수화가 되어서인지 그 마리아와는 달리 존나 잘 싸움. 신명나는 마리아의 무빙을 신이치도 집중해서 보는 중. 그런데 싸우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클론이 들어있는 수조들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마리아. 이에 신이치는 마리아에게 마수라면 싸울 때는 생각하지 마. 마수에게 먹느냐 먹히느냐 밖엔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한편 겐조가 보낸 정례 부대도 건물 안에 도착하는데 이 녀석들도 사실 공룡 마수였습니다. 프테라 노돈과 융합한 여성 마수의 이름은 프테라. 비행하며 거대한 주둥아리로 적을 무는 게 특기. 놈은 그 공격으로 토미사부로의 경험 마수를 물어뜯어 죽입니다. 겐조 측 마수의 이덕격인 이 남자의 이름은 오르니. 역시 같은 공룡 마수로서 격투전에 특화. 발차기 한 방으로 토미사부로 경험 마수를 찢습니다. 그들은 신이치의 클론을 손에 얻음으로써 전설의 마수 DNA를 얻으려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목적을 달성한 13사도 측은 마라빌딩으로 거대 전함인 방주를 보냈습니다. 11년 전 발비아 박사의 연구소에서 만들기 시작한 이 방주에는 어느덧 공격 무기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소동탄이라 불리는 그것은 피격 대상의 모든 원소가 분자 원자 단위로 소멸되는 무기였습니다. 이론상 소동탄을 맞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소돔이라는 이름답게 최악의 건물인 마라빌딩에 쏘아진다. 결국 마라빌딩으로 발사되는 소동탄. 신이치는 방금 그 충격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마수의 직감으로 파악했습니다. 매의 날개를 펼쳐서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하는 신이치. 빌딩은 무서운 속도로 원자 단위로 소멸돼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신이치 일행을 덮쳐오고 있는 소동탄의 소멸 범위. 그때 마리아의 목소리가 신이치의 뇌리에 들려왔습니다. 신이치, 아키라메나이데. 아나타와 와타시가 마모루. 마리아! 그것은 죽은 마리아의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이 마리아의 목소리였을까? 소동탄에 의해 소멸되는 도시의 일대.
겐조의 군단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와중에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돔탄의 포화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형상. 그것은 마치 천사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마리아다. 각시대 어떠노까? 신이지. 소돔탄을 막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이 지구상에 없을 터. 그러나 신이치는 평범한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신과 싸울 전설의 마수인 것입니다. 얼마 뒤, 마리아는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신이치는 어째서인지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군복을 입고 있는 남정네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은 다름 아닌 토미사부로가 부리는 용병대의 아지트였습니다. 그곳은 13사도의 바벨탑 근처에 있었죠. 의식을 되찾은 신이치가 대관절 어떻게 된 상황인지 토미사부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투 후에 신이치, 마리아, 토미사부로 셋은 빛에 휩싸여 소멸하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곳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신이치는 바벨탑이 이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복수심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주변에는 신이치 일행을 찾고 있는 바벨탑의 벌마수가 있었는데요. 벌의 힘을 가진 이 자의 이름은 빔. 벌을 조종해 적을 탐색하는 것이 특기였으며 그가 조종하는 벌은 생명 반응을 감지하면 곧바로 사륙 모드로 전환해 상대를 공격합니다. 신이치는 일부러 벌들에게 어그로를 끌고 신이치 일행은 벌 마수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자신에게 끌려가는 신이치를 보며 빔은 전설의 마수도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신이치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헬기 안에서 사자로 변하는 신이치. 간단하게 한 끼 뚝딱 한 뒤 헬기 조종사를 협박해 바벨탑으로 향합니다. 허나 바벨탑은 금세기 인류 최고의 두뇌인 13사도의 본거지. 그곳은 보안장치가 철저해서 등록된 인간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했으며 어지간한 군대로도 뚫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신이치는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들이댔지만 말입니다. 오르니는 마수의 직감으로 헬기가 신이치에게 납치됐다는 걸 알게 됐고 바벨탑 방어 시스템을 발동시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맹공격을 받고 너덜너덜해진 헬기. 엎친 듯 엎친 격으로 유도미사일까지 발사되는데 헬기는 가까스로 미사일 피격은 면했지만 동력을 상실하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이치가 날개를 펼쳐 헬기의 추락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그동안의 단백질 섭취가 빛을 발하는 날 오르니와 프테라는 신이치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만난 마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직접 신이치를 요격하기로 했습니다. 신이치 일행이 헬기에 있었기에 익룡 마수인 프테라가 공격하기 딱 좋았습니다. 결국 프테라에게 뒤치기를 당하는 신이치. 프테라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이치는 이 헬기를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에는 마리아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신이치는 지켜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DNA에 새겨져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신이치의 등짝에서 무언가가 나와 프테라를 덥석 물었습니다. 프테라는 몰랐던 것입니다. 신이치는 몸속에 야수를 여러 마리 품고 있었다는 것을. 몸에서 꺼낸 곰으로 프테라의 모가지를 물어 뜯어버리는 신이치. 신이치는 녹박으로 그대로 바벨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바벨탑 내부로 들어간 신이치 일행. 그런데 그런 신이치를 계속 쫓는 자가 있었으니 공룡마수 3인방 중 하나인 에라스였습니다. 에라스는 수장용의 특성을 가진 마수, 긴 목을 가진 덕분에 신이치를 감쌌고 결국 거대한 주둥아리로 신이치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에라스. 그러나 신이치를 삼킨 직후 에라스의 목이 이상하게도 꿈틀거렸습니다. 사실 오히려 신이치가 안쪽에서부터 먹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살 한 점 씹으며 썩소 날려주는 신이치. 이때 신이치의 앞에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그자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철천지 원수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쿠루마 겐조였습니다. 먼 옛날 실험실에서의 연구 이후 두 사람은 10여 년 만에 만나는 셈이었습니다. 겐조의 얼굴을 보자 신이치는 이전의 악몽이 떠오르며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했습니다. 겐조는 그런 신이치를 보며 자신을 이해 못하는 어리숙한 인간 취급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는 아버지를 보고 신이치는 마음껏 죽여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어째서인지 겐조는 자신은 신과 가까워졌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으며 여유를 보였죠. 그는 수수께끼의 소년인 노아를 대동하고 나왔는데요. 신이치가 덤벼들자 노아의 손을 잡은 겐조는 이른바 신의 힘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공간과 생명을 조종하는 힘이었으며 겐조는 그 힘으로 신이치를 돌덩이에 가두었습니다. 꼬라지가 마치 바위에 갇힌 손오공 같군요. 한편 마리아와 토미사부로는 신이치와 떨어져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그들 앞에도 신체가 개조당한 두 명의 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몸이 수많은 뱀으로 이루어진 뱀마수. 그 녀석은 상대를 한 방에 죽이거나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녀석은 판다마수. 그냥 적을 배어업으로 죽이는 게 특히 대나무 쿠키를 즐겨 먹는 등 초식을 합니다. 이때 위기에 처한 마리아의 눈이 돌연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몸 주위에서 신기한 기운이 생겨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 범상치 않은 기운은 멀리 떨어진 노아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마리아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공할 에너지. 공격을 받은 두 마수의 몸은 결정화되어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곧 마리아가 일으키는 에너지가 증폭돼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고 그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진정한 힘. 쇼메즈 마리아! 한편 돌덩이에 갇힌 신이치. 그런 신이치에게 겐조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야심찬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을 부활시켜 타락한 인류를 멸하게 한다는 이른바 신천지창조였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겐조는 신비한 소년 노아를 대동한 것입니다. 노아는 사실 마리아의 피를 받아들이고 신의 각성을 촉구하는 열쇠가 될 존재인 것입니다. 신이치는 아버지의 미친 설교를 참지 못하고 저항해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겐조는 신에게 가까워질 것이라는 이유로 인간성을 버리기로 한 매정한 인간. 그는 친아들인 신이치에게 최대한 고통을 주기 위해 그를 일주일간 고압 전류의 격리실에 가두었고 그것도 모자라 더 큰 능력과 고통을 주기 위해 바벨탑의 지하로 떨구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이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여러 마리의 마수들이었습니다. 놈들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것처럼 신이치를 보자마자 공격했습니다. 바벨탑, 그곳은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는 곳이자 마수가 우글대는 괴물의 소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아무리 바벨탑이라 해도 마수 신이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바벨탑의 어느 한편 마리아는 그 신비한 힘을 사용하고 난 뒤 의식을 잃었었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무려 6일이 지나서야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이 워낙 넓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토미사부로와 용병들은 적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깨자마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곧 바벨탑에서 처형이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죠. 처형당하는 자는 바로 신이치였습니다. 신이치가 떨궈진 곳은 언뜻 보기에 폐허처럼 보이는 시까지지만 사실 그곳은 전투사라 불리는 마수들이 죽음의 시합을 벌이는 바벨 콜로세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관객들이 무수히 있었는데요. 이곳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도 그들에겐 한낱 즐거운 볼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객석은 보통의 생물이 뚫을 수 없는 배리어로 보호돼 있었기에 그들은 이 광기의 시합을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신이치는 콜로세움 내에서 이미 강력한 마수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오자마자 모든 전투사들의 표적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이치 앞에 한 거구의 전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구역에서 가장 강하다는 신고였습니다. 녀석은 육탄전에 특화된 육중한 몸을 지닌 거북이 마수였습니다. 놈은 신이치를 자신이 혼자 처치한다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신고는 엄마가 너를 죽이라 말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엄마라 부르는 사람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여인이 이곳의 전투사들에게 엄마라 불리는 존재. 신이치는 그녀를 보자마자 왠지 모를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신이치가 상황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신고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괴력을 자랑하는 신고의 주먹에 신이치도 그만 나가 떨어지고 마는데 하지만 그리 쉽게 당할 신이치는 아니죠. 폐허에서 철봉을 득템해 무기로 삼기로 합니다. 여담이지만 털복숭이 상태라 여의봉 든 손오공 같군요. 여의봉으로 신고의 꼴통을 후려가는 신이치. 심하이를 하기 위해 막타를 날리는 신이치. 하지만 녀석은 거북마수. 대가리를 몸에 집어넣는 능력으로 신이치의 여의봉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리아 일행도 드디어 콜로세움에 당도하는데 마침 콜로세움에서는 신이치와 신고의 사투가 한창이었습니다. 관객들의 광기 어린 환호와 대비되는 마리아의 걱정 어린 표정. 신고는 신이치를 공격하며 엄마는 나만의 엄마며 너의 엄마가 아니야라는 이해 못할 소리를 해댔습니다. 녀석은 맹렬한 공격을 가하지만 몸에 매를 품고 있는 신이치는 엄청난 동체 시력으로 그 공격들을 다 읽어냅니다. 결국 신이치에게 한쪽 눈을 잃고 마는 신고. 놈은 거북마수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는데 신이치의 무기와 거북마수의 탱크 같은 장갑의 맞대결. 두 사람이 일격을 주고 받은 뒤 신이치의 무기가 부러지고 마는데 신고는 승기를 잡았다며 기뻐하지만 이내 곧 신고의 몸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신고의 엄청난 파워는 신이치의 기막힌 타이밍 공격으로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신이치가 신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찰나 그때 엄마라 불리는 여인이 그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신이치는 그녀를 가까이서 보자 자기도 모르게 묶어두었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드러난 얼굴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너무나도 그리웠던 얼굴, 죽은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녀는 겐조가 죽은 CJ의 DNA로 만든 클론인 것입니다. 분명 그녀의 얼굴은 자신의 어머니와 많이 닮았고 그리운 냄새도 났지만 신이치는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클론 CJ는 신이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겐조에게 용서를 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이치는 결국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고 신고의 목숨을 끊으며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를 엄마로 여기는 모든 전투사들이 신이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어머니까지 이용해 클론을 만든 것은 오히려 신이치의 투지를 더욱 상승시켰습니다. 클론 CJ도 신이치의 전투력이 위협적이라 판단,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대적하기로 합니다. 두 모자 아닌 모자 간의 치열한 전투. 한편 바벨탑 일각. 마리아 일행은 신이치를 구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연히 어떤 공간에 가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고야 마는데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수들의 태아. 그리고 그 태아들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신이치의 엄마 CJ의 얼굴을 하고 있는 너무나도 흉측한 생명체였습니다. 이어서 그곳에 구루마 겐조와 노아가 왔습니다. 마침내 겐조와 첫 대면한 마리아. 역시나 저 흉측한 생명체는 겐조가 아내의 DNA를 이용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수들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생체 공장인 셈이죠. 그래서 CJ의 클론 생체 공장에서 태어난 마수들이 CJ의 클론을 보고 엄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겐조의 미친 짓에 경악한 마리아는 이곳을 부수기로 결심합니다. 겐조는 그런 마리아에게 자신에게 모두 맡기고 노아와 합쳐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의 부활을 촉구하려 했던 것이죠. 겐조의 궤변에 분노한 마리아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에 겐조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총알들을 반사시켰고 토미사부로가 반사된 총알에 맞고 마는데 겐조는 마리아의 안에 잠들어 있는 신의 피를 눈뜨게 하기 위해 그녀를 노아의 피와 접촉시키려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신이 인류를 그렇게 프로그래밍 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인류는 신의 계시를 받아 신에 근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각 콜로세움에서는 신이치와 클론 CJ의 혈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무시무시한 싸움이었습니다. 클론 CJ의 공격에 신이치가 조금 밀리는가 싶더만 이내 곧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론 CJ의 몸이 쿨렁거리며 신이치의 몸으로 동화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신이치에게 흡수당하고 있는 클론 CJ. 이것이 진짜 마수의 힘이란 말인가? 신이치는 클론 CJ의 마수세포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신이치는 그녀와 쉽게 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비록 클론이었지만 분명 그리운 어머니의 세포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신이치의 가슴. 엄마를 잃은 콜로세움의 수많은 마수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신이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편 겐조와 대치 중이던 마리아. 마리아는 겐조의 게임에 넘어가는 대신 마수 생산 수조를 부숴버립니다. 그러고는 노아를 낚아챘죠. 노아에 접근한 마리아 때문에 이미 신의 힘이 발현한 까닭인지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토미사부로를 살리기 위해서 신의 힘을 얻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노아의 목을 물어뜯어버렸습니다. 마리아의 돌발 행동에 넋이 나가버린 토미사부로와 겐조.
노아의 피와 닿은 마리아는 마침내 신의 힘에 각성하게 되는데 전능한 힘을 갖게 된 마리아는 단 한 번의 손짓으로 눈앞의 공간을 소멸시켰습니다. 그것은 겐조마저 까무러칠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지구가 왜 이 공간에 있는지, 인간이 왜 살면서 진화하는지, 길가의 돌멩이가 어째서 그곳에 있는지, 이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내 곧 마리아는 자신의 의식이 소멸할 거라 예상했고 서둘러 토미 사부로의 총상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에 의해 거짓말처럼 몸이 다 회복된 토미 사부로. 토미 사부로는 마리아를 자신들의 부하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 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몸이 곧 빛에 휩싸일 것 같다며 토미 사부로를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토미 사부로와 그의 부하들을 다른 공간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곧 마리아의 몸에서는 강렬한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바벨탑을 삼켜갔고 곧이어 신이치 쪽으로도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신이치와 다른 수백 마리의 마수마저 빛에 삼켜질 지경. 이때 신이치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전투사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로세움에 있던 수백 마리 마수들과 관객들의 세포는 신이치의 몸으로 융합돼 하나의 거대한 형체를 이룬 것입니다. 오래전 유다 박사가 말했던 그 무한의 흡수 능력이 바야흐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화된 신이치는 그 빛을 정면으로 맞고 튕겨져 나갑니다. 소멸되는 바벨탑 상층부. 대폭발. 과연 신이치의 운명은? 바벨탑 상층부가 붕괴된 그날 이후 지상에는 이변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천변지의 거대 지진이 세계를 덮쳐 남은 인간을 절망의 어둠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묵시록의 세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조금 흘러 신의 부활이 가까워지자 13사도들은 인류 청소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13사도에 맞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 바로 토미 사부로가 이끄는 인민해방 구원대 정룡사였습니다. 물론 돈 밝히기로 유명한 토미 사부로답게 정룡사에게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지불해야 했죠. 그나마 인정머리가 있는 거라면 후불이 가능하다는 거. 그때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방주의 무기였습니다. 이미 13사도 측은 방주를 여러 척 생산할 수준에 이뤘던 것입니다. 그들이 치명적 무기인 소돔탄을 쏘려하는 순간 전방에서 고에너지 반응이 나오는데 고에너지 반응에 폐허로 된 산에서 나타난 것은 거대한 짐승, 신이치였습니다. 그 사이 몸집이 더 거대해졌군요. 그 불사신의 마수의 눈에는 그가 흡수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13사도가 자랑하는 방주를 손쉽게 격파하는 신이치. 방주의 미사일 공격을 맞고 신이치는 데미지를 입지만 금세 자신이 흡수한 자들을 이용해 몸을 재생시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신이치의 몸을 덮을 정도의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공격이 계속되고 방주의 병사들은 이 정도의 공격을 맞고 무사할 생물은 없다며 확신하는데 그때 갑자기 위에서 나타난 신이치. 거대한 몸집으로 부딪히기만 해도 방주가 부서질 정도. 자신의 팔을 방주의 안쪽으로 넣은 신이치. 그 팔에서 자신이 흡수한 생명들이 영체가 돼 발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있은 뒤 신이치의 본체가 그곳에 등장했습니다. 다시 평범한 사람의 크기로 방주 안에 나타난 신이치지만 그런 모습에 그에게도 보이는 흡수당한 생명들. 신이치는 몸에서 영체를 발사해서 방주 안의 생명들을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상식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신이치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의 다짐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신이치에 의해 결국 지상으로 떨어지는 방주들. 토미 사부로의 정룡사는 그 방주를 노획하기로 합니다. 우리에겐 최후의 마수가 있다며 부하들을 격려하는 토미 사부로. 그러는 와중에도 신이치는 적들을 계속 흡수해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바벨탑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신이치는 거대화된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토미 사부로에게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원수이자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당장 쳐들어가자고 말입니다. 지금 신이 눈을 뜨려하고 있으며 신이 깨어나면 모든 것은 소멸하니 그 전에 바벨탑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상층부가 파괴된 바벨탑.
그 사건 이후로 마리아는 겐조들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그들은 비로소 신의 강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조에 놓인 마리아를 바벨탑 지하 3000m 아래에 있는 신이 부활하기로 되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구루마 겐조는 직접 그것을 실행하며 신의 부활을 두 눈으로 확인하려 했죠. 바야흐로 그들이 말하는 신 천지창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겐조를 막기 위해 그의 아들 신이치가 바벨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겐조를 막을 자는 그의 아들뿐. 무서운 속도로 오고 있는 신이치를 요격하기 위해 바벨탑에서 제1부대가 출동했습니다. 요격대를 이끄는 자는 오르니, 그는 지난번에 신이치와의 싸움에서 패한 뒤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오르니는 신이치와 호적으로 맞서기 위해 최신의 메카인 고모라제로에 탑승했습니다. 고모라제로는 파일럿이 인공거대 두뇌와 일체화되는 시스템으로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괴물은 괴물로 상대해야 하는 법.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불사의 마수. 그는 손에서 스프리포를 쏴서 잔챙이들을 쓸어버립니다. 이내 곧 지중으로 들어간 신이치. 얼마 안가 땅 속에서 거대한 사자가 튀어나와 유격대를 무자비하게 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깜짝할 사이 인간 본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치. 그는 날개를 펼쳐 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모습엔 더는 망설임과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저 초연함만 있을 뿐. 신이치는 오르니에게 창조주는 날 선택했다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손에서 거대한 형태의 사자를 날리는 신이치. 압도적인 힘으로 고모라제로를 몰아붙이고 나머지 잔챙이들도 없애버렸습니다. 적들은 신이치의 힘의 공포를 느낀 나머지 그를 악마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지상에서 전기봉이 나와 신이치의 몸을 관통하는데 그것은 고모라제로의 무기였습니다. 한편 방주를 노획한 토미사부로 부대도 결전을 치르기 위해 바벨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승리에 대해 의문을 가지자 토미사부로는 신이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불사신이라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헌데 전방에 엄청난 에너지파가 감지되자 방주의 스크린에 비춰진 것은 고모라제로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몰린 신이치였습니다. 오르니는 고모라제로의 본체를 피를 침삼아 신이치의 세포 마지막까지 깡그리 태워버릴 셈이었습니다. 이에 신이치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지를 가르더니 그 땅 속에서 용암을 분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천지가 흔들리는 그 엄청난 공격에 겐조는 자신의 아들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윽고 화염 속에서 거대한 마수 신이치가 고모라제로를 물고 뛰쳐나왔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힘을 과시한 신이치란 존재의 오르니는 공포와 놀라움이 섞인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신이치란 도대체 무슨 생물이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 답하기 위해 신이치는 인간 본체의 모습으로 오르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르니에게 이 우주에는 신도 악마도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이란 허공뿐이란 말을 했습니다. 신이치가 말하는 허공,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하지만 우린 그의 행적을 계속 따라가면 곧 알게 될 것이다. 본체가 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마그마 불꽃에 휩싸인 거대화된 마수 몸은 바벨탑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신이치의 거대 몸이 바벨탑에 그대로 박고 엄청난 폭발과 함께 지상층에 남은 13사도들은 소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신의 DNA가 묻혀있다는 지하 3000m로 향한 겐조와 마리아뿐. 신이치는 흡수한 영들을 드릴의 형체로 만들어 그대로 지하로 뚫고 내려갔습니다. 한편 겐조는 이제껏 기다려왔던 신과 드디어 대면할 순간. 그 깊은 땅 속에서는 신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 작동하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겐조는 이번에야말로 신의 공간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신은 분명 마리아를 받아들여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그들이 원하던 새로운 천지 창조가 눈앞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품어선 안 됐습니다. 신을 향한 의욕을 없앤 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겐조 일행. 그러자 신이 정말 그들을 받아들인 것일까? 그곳으로 가기 위한 다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루마 겐조는 이제 신의 지척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신을 대면하기 전 봐야 할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며 묵시록의 짐승이라 예언된 신이치인 것입니다. 겐조는 동료에게 마리아를 데리고 계속 가라한 뒤 자신이 신이치를 직접 맞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짐승을 모두 품어내며 신이치에 맞서는 겐조.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이자
마수 대 마수의 싸움. 둘 사이의 격돌이 일어나자 엄청난 충격파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마리아가 들어있는 수조가 심연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두 부자 간의 싸움은 상상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리아가 떨어지는 곳이야말로 신이 잠들어 있는 곳. 이내 곧 촉수 같은 것이 마리아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이윽고 마치 DNA의 이중나선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신이라 부르는 DNA인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이치와 겐조의 상식을 초월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이치가 겐조의 뇌를 도려내려 하는 순간 신과 합쳐진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내 곧 신이치와 겐조는 신이 창조한 인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빛에 휩싸인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은하가 가득한 우주 천체의 장관이 펼쳐졌으니 이곳은 분명 우주 한복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수히 많은 은하수들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은하들은 무언가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이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을 즈음 이윽고 그의 눈에 우주를 빨아들이는 그 존재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하나의 거대한 기계 같은 공간으로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입 같은 구멍이 있는 개체로 보였습니다. 곧이어 무수히 많은 은하들이 그 정체모를 존재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크기는 인간의 인지로는 가늠할 수조차 없이 무한해 보였습니다. 신이치와 겐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을 때 어떤 자들의 목소리가 우주에 울려 퍼졌습니다. 적은 누리의 우주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격해! 공격해! 자신들을 우리라 형용하고 있는 이들은 태고부터 존재의 세계를 관장했던 자들로 육체가 없고 오직 의식만이 있는 의식체였습니다. 의식체인 이들은 스스로를 위대한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체들은 우주를 지키기 위해 그 괴물 같은 공간과 끝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지만 아무리 전지전능한 힘을 지닌 그들의 공격도 녀석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외쳤습니다. 어떤 공격도 이 시청공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동화. 우주를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는 그 거대한 존재의 이름은 시청공. 녀석은 의식이든 공간이든 닥치는 대로 빨아들여 동화시켰습니다. 의식체들조차도 이대로라면 녀석에게 동화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체인 위대한 뜻들은 시청공을 막을 최후의 수단으로 빅뱅을 일으키기로 합니다. 지금 신이치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 태초에 빅뱅이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을 누군가의 의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최후의 수단인 빅뱅을 쓴다면 위대한 뜻인 자신들마저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빅뱅을 일으킵니다. 빅뱅은 삽시간에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키며 시청공을 붕괴시켜 갔습니다. 하지만 시청공은 무한했습니다. 그것은 시청공의 일부를 붕괴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머지않아 그들이 일으킨 빅뱅의 폭발력도 약화될 터였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의식체들은 시청공의 핵을 찾아내어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각자 나뉘어 시청공에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빅뱅 파괴 가스체에 몸을 숨기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자, 시청공의 핵을 찾는 자, 마지막으로 시청공을 공격할 병기를 만들어내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만드는 그 병기란 자신들과 같은 의식체가 아니라 원시적 분자 구조체를 조합해 만드는 육체를 가진 생물체. 그렇습니다. 겐조를 비롯한 13사도가 신으로 여기던 존재는 사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시청공과 싸워오던 의식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유전자를 차례차례 조합해 진화하는 전투적인 종이 좋겠어. 우리 같은 의식체가 아니라 너희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종이 좋다. 서로 잡아먹음으로써 강해진다. 파괴하라. 동포를 죽여라. 무기를 만들어라. 13사도에 의하면 그들이 신이라 여기는 이어스란 지구 그 자체. 그 지구에서 생겨난 생물체야말로 신이 만든 시청공을 공격한 원시적인 무기. 그 생물체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이 된 인간이 신을 지각할 정도로 진화했고 마침내 그들 중 가장 두뇌가 뛰어난 13사도들이 이어스의 계시를 받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마수. 마수야말로 신이 말한 병기에 가장 가까운 생물일 터. 신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종이 진화를 거듭해 별들을 잡아먹는 마물이 탄생해도 좋겠지.
무기를 사용해 우주를 소멸시키는 기계 괴물이라도 좋다. 그러나 놈들에겐 자멸이란 위험 부담이 따라다닐 거야. 상관없어. 그렇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진실을 목격한 신이치와 겐조. 신이치는 인류란 너무나도 강력한 적 시청공을 쓰러뜨리기 위해 신이 창조한 무기였다는 소리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빛이 나타났고 이윽고 마리아가 그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신의 유전자와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은 이미 깨어나 그녀와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신이치와 겐조에게 신이 창조한 생물체의 진실을 보여준 것도 그녀였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는 신이치와 겐조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대한 적이 온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신이치와 겐조. 그 강대한 적이란 빅뱅의 공격으로 산산이 부셔졌던 시청공의 일부였습니다. 놈은 시간이 흘러 이쪽 우주에서 재생했고 지구의 존재를 감지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치와 겐조는 앞서 목격한 광경이 사실이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지금 녀석은 무서운 속도로 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으며 인간은 아직 이 상황을 이해하기엔 미숙하다고 말하는 말이야. 私を受け入れるのです。私と合体することによって、万人は新しい金貨幣に入ります。新一、私を受け入れて。 한편 바벨탑의 구 토미사부로와 동료들은 인류 구흥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벌써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간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돌연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나타난 것은 신이치. 새로운 진화를 이룬 신이치는 다가오는 시청공의 일부를 요격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치는 신과 합체한 마리아를 흡수한 모습이었습니다. 13사도와 겐조를 비롯한 다른 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신이치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제 신이치는 이제까지의 운명을 뒤로하고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요동치는 수많은 생명들과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만화는 월간 만화 잡지 챔피언 레드 창간 기념으로 부활한 마수전선의 속편. 사실 원래 이시카와는 새로운 세계관과 주인공으로 속편을 내려고 했다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전편이 개재지 휴관으로 인해 급발진 엔딩을 맞이했기에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시카와 켄이 자신의 오랜 담당 편집자이자 훗날 그랜나간의 각본가로 이름을 알린 나카시마 카즈키와 했던 대담에 의하면 나카시마는 후속작을 고민하는 작가에게 다음에는 DNA라든가 유전자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말했었는데요. 작가는 그 말을 듣고 영감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이 만화의 서사의 진행을 추동하는 주요 테마로 DNA를 넣었고 이 소재 덕분에 만화는 전작에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편으로 썩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은 모양새인데요. 전편에서 잠깐 나온 분신 아담과 이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특히 일부 캐릭터들이 공기 취급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코엔군의 경우에는 겨우 3페이지 나온다던가. 신이치와 함께 13사도에 적대해야 할 유다박사도 단 한 컷밖에 나오지 않는 듯 말이죠. 그리고 신이치의 모습과 배틀 스타일도 좀 바뀐 느낌. 전작의 신이치는 평소에는 보통 인간과 다를 바 없고 싸울 때만 몸에서 야수를 내뿜어내지만 후속작에서는 전작에 간지나는 복장은 내다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종일관 털복숭이 응딩이를 노출시키니 말입니다. 한편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는 마리아. 속편의 마리아도 설정상 외모와 목소리는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림체가 변했기에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 두 마리아의 이름은 한자 표기가 다른데요. 둘의 이름은 가운데 리자만 다릅니다. 전편의 마리아에는 다스릴 리가 들어가는데 리는 만물의 이치, 우주의 근본이 되는 도리 따위를 지칭하기도 한다는데요. 전작 마리아의 그 정체는 사실 예지 일족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후예이며 성모 마리아의 화신,
그래서일까 자비로운 마음의 소유자이며 흉펀 성격을 지닌 신이치마저 포용하는 성격입니다. 마리아는 복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이치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상실한 신이치 마음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존재기도 했죠. 속편의 마리아의 가운데 글자는 이로울리, 리자는 본래 칼이 별을 뵐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였다는데요. 속편의 마리아는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으나 싸움이 필요할 때는 금세 공격적으로 돌변하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투 능력 또한 상당하죠. 또한 리자는 가을의 별을 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보면 이는 생명이 이것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성숙이라는 한 차원 높은 생명을 지향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신이치는 신과 합체한 마리아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마수야말로 강대한 적을 쓰러뜨리기 위해 이 우주에 생겨난 생명의 진수인 것입니다. 전작에서 마저 풀지 못한 부자간의 인연의 승부는 무수한 마술을 흡수하며 진화한 신이치에게 돌아갔는데요. 아버지 겐조는 결국 신이치 몸통에 동화돼 신체 일부가 됐습니다. 이는 사실 OVA 애니메이션의 초기 시나리오와 비슷한데요. 폐기된 각본에 의하면 마리아의 죽음으로 인해 신이 부활을 하려 하고 있었고 방주의 통제력이 없어지면서 방주에 탄 수많은 마수들의 육체가 차례차례 융합됐다고 합니다. 사실 13사도가 만들었던 수많은 마수들은 신의 육체가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신은 단지 부활하기 위해 13사도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겐조는 신이치와 대결을 펼치는데 죽은 마리아를 먹고 그 힘을 체내에 흡수한 신이치가 결국 겐조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아버지도 흡수합니다. 그것은 신이치가 아버지에 대해 가진 남은 애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무수한 마수의 육체가 융합되어 마침내 신이 현세에 출현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악마 그 자체, 그 신에게 맞서는 유일한 마수 신이치. 신이치는 무기를 들고 온몸에서 야수를 뿜어내며 신에게 도전합니다. 이렇듯 OVA의 초기 시나리오도 신이 13사도들을 이용했다는 것이나 신이치가 아버지를 흡수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이 만화는 마지막화에서 돌연 진정한 적 시청공의 존재가 나와 만화 스케일을 우주적 차원으로까지 그 포석을 넓혔습니다. 문제는 특정 대사가 만화를 읽은 독자들 사이에서 화제였는데요. 신이 만든 생물체가 종국에는 우주를 파괴하는 기계나 별을 먹는 마물이 될 수도 있다는 대사 때문입니다. 전자는 게타 임페러를, 후자는 허무전기의 라그스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것이 다른 작품과의 크로스오버를 시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 독자들의 추측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떡밥은 예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작가 스스로도 허무전기와 게타로보의 크로스오버를 부인한 적이 있고 마수전선과의 크로스오버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일단은 먼저 신이치의 마수로서의 여정에만 초점을 맞춰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 아무튼 신이치의 인생은 불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신들과 시청공과의 싸움에서 비롯된 인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태초의 싸움에 의해서 허공이 아닌 육체를 가진 생명이 우주에 생겨났고 그 육체의 굴레에 묶인 신이치와 같은 생명체들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그것이 크든 작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 더군다나 신이치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섬긴 신을 대신해 시천공을 상대하러 가는 숙명. 하지만 생물은 마수 신이치는 허공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무한히 흡수, 동화하며 진화함으로써 신마저도 두려워한 시천공을 쓰러뜨리는 병기로 보다 더 강력해져 갑니다. 일찍이 이시카와케는 작가에게 가장 좋은 캐릭터란 제멋대로 날뛰는 녀석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이치, 이젠 네가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날뛸 차례다.